게티즈버그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뭔가 찜찜하고 둘째 날 남군은 어떤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두 분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아유, 가능하다면이 아니면 무조건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임 박사님 그리고 방종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이 화법은 쓰지만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안 돼요. 무조건 해주십시오. 네. 네. 리 장군의 공격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깐내 전투의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전쟁사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보시면은 깐내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양익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익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월 군단. 이월 군단인데 이거는 조공입니다. 조공. 주공이 아니고. 주공은 새롭게 도착한 롱스트리트 군단의 예하 2개 사단. 네. 3개 사단 중에 2개 사단이 먼저 도착했거든요. 2개 사단에다가 AP 힐 군단의 1개 사단을 합쳐서 3개 사단으로 우익을 주공으로 하는 양익 포위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리 장군의 가장 기본적인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7월 2일 날 아침에 리 장군은 빠른 시일 내에 공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작전 준비상을 딱 둘러보고 있는데 롱스트리트 군단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오전 내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니, 주공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딱 가서 롱스트리트 군단장한테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딱 해봤더니 롱스트리트 군단은 이런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첫째, 2개 사단이 야간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도착해서 바로 아침에 공격할 시간이 피로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 기동 계획을 보시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우익 그 양익 포이다 보니까 이게 우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선이 크죠? 예. 그래서 우회로 쭉 멀리 돌아가는데 특히 북군의 관측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한참 돌아간 겁니다. 네. 준비 저 출발 진지까지 가는데 거기다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 롱스트리트 군단장이 이 공격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롱스트리트 군단이 공격한 게 언제냐면 오후 4시였습니다. 오후 4시. 예.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참 아이러니하게 북군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남군의 어떤 작전을 또 방해합니다. 뭐냐면 저 맨 하단에 롱스트리트 군단 정면에 있는 게 이제 북군의 시클스 군단인데요. 시클스 군단장이 진지를 딱 이렇게 봤더니 그 지시된 그 능선이 너무 방어하는데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0.5마일만 더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나가서 진지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 이제 나간 지점이 뭐 에미츠 로드 또는 뭐 이제 데벌스 댄 이렇게 해서 뭐 바위가 좀 있고 뭐 조금 더 이제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앞으로 진지를 앞으로 내보낸 겁니다. 근데 롱스트리트 군단이 한참 돌아와서 딱 봤는데 최초에 계획했던 방어 진지보다 더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우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정면 공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밀어붙여서 에미츠로드, 뭐 데벌스텐 이 지역은 점령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세미트리 리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지 능선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저 능선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서 능선을 일시적으로 점령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바로 반격을 실시해서 그 능선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에미츠로드와 데벌스댐까지는 일부는 점령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능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일단 첫째 날도 승리를 했지만 약간 답답했던 리 장군이고 둘째 날은 거의 철저한 패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의 리 장군입니다. 네. 이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리 장군은 이렇게 판단했다 그래요. 기록의 일부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주도권은 계속 갖고 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틀차 공격을 통해서 우리 일부 점령한 지역이 있습니다. 에미츠 로드, 그다음에 데벌스 댐, 그다음에 그 북쪽에는 보면은 컬프스 저기 힐 이런 쪽은 일부 부분적이지만은 우리가 점령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날 정오쯤에 스튜어트 기병 군단이 합류했습니다. 합류했어요? 예. 살아있었구나, 스튜어트. 예.
아, 이제 나름대로 리 장군은 판단을 롱스트리트 군단 중에 한개 사단이 피케트 사단이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AP 힐 군단의 한 뭐 1개 사단 플러스 정도의 사단을 가지고 마지막에 승부를 띄울 수도 있겠다. 승부를 짓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틀 차 저녁에 최종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북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리 장군이 아직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천하의 리 장군 그건 중요한 실수였던 것 같은데 네. 나폴레옹의 참모였던 조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격하는 쪽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자꾸 그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선멸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북군이 포진하고 있고 내선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도권은 사실 북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일차에 북군 회의할 때 북군 사령관이었던 미두 장군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적은 내일 중앙을 온다. 그러니까 사실 북군 장군이라고 멍청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군과 북군이 방황했던 거는 북군이 공격이고 남군이 방어였기 때문이에요. 이 남북전쟁은 정말 공수 비율의 유리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홈그라운드에서 싸웠기 때문에 남군들이 정확했던 거죠. 근데 북군들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군이 왜 헤매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개 더 있었는데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일단 너무 광정면에서 싸우는 데다가 부대가 흩어지니까 조직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개개인의 전투력은 우수하다고 믿는 남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집중해서 싸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이는 데서 싸워라. 내가 안 보이는 데로 가지 마라. 결국 마지막엔 중앙으로 몰아서 승부를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병력을 배치하고 더 중요한 게 미드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앙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미드 장군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판을 지을 때 리 장군의 최종 작전의 포인트도 중앙 돌파였습니다. 예. 하루의 시작 몇 시에들 하십니까? 남군의 첫째 날 전투의 시작은 오후 4시였습니다. 셋째 날 이렇게 시작하다가 망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3일차도 역시 타이밍을 남군이 빼앗깁니다. 아. 예, 이게 사실은 주도권에서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징후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북쪽, 2월 군단이 담당했던 그 북쪽의 커플스 힐, 거기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일차 작전의 중점은 롱스트리트가 중심이 된 중앙 돌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컬퍼스 힐의 앞에 일부 남군이 점령하고 있다고 네.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침이 딱 됐는데 북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오. 그래서 먼저 딱 공격해서 남군이 당황한 거죠. 네. 아, 우리가 공격할 차례인데 갑자기 북군이 먼저 공격해? 그래서 결국은 컬퍼스 힐을 중심으로 해서 7시간 동안 격전이 벌어지다가 남군이 결국은 밀립니다. 아하. 네.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 아 뭔가 꼬이는데 라는 느낌을 아마 남군 지휘관들은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투를 하거나 또 작전을 할 때 왠지 자꾸 이렇게 템포가 꼬이고 끌려다닌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서서히 이제 이틀차 지나고 3일차가 들어가면은 남군의 페이스가 결국은 북군에 끌려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이 그렇게 이제 북군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롱스트리트 군단이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히든 카드인데 딱 아침에 가서 이제는 정말 일찍 준비했겠지 갔는데 역시나 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공이잖아요. 아, 이 정도면 롱스트리트는요. 스파이. 네. 정말 엑스맨이다. 그리고 이제 롱스트리트가 이제 준비를 해서 오후 1시부터 이제 포병 사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병, 가용 포병을 다 모으니까 한 150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포병 사격 한 2시간 동안 합니다. 정확하게는 말하면 이제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해서 150문을 가지고 이제 북군 진지를 향해서 계속 포격을 하는데 북군에서는 모든 포병이 동원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부에는 한 40문, 일부 기록에는 한 80문 정도,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북군이 포병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군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주 전투는 결국은 적이 돌격해 올 것이다. 그때 이 포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포탄과 포병을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포병 또 상호 포격전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포병의 사거리라는 게 불과 뭐 1km 내지 2k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돌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서 서로 포격전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몇백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뭐 화포 물문이 뭐 파손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북군 포병이 갑자기 사격을 안 하는 겁니다. 뚝 끊어진 겁니다. 근데 남군의 포병 사령관이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병이 제압됐습니다라고 메모를 이제 돌격 사단장인 피케트 사단장한테 딱 건넸답니다. 딱 건네니까 피케트 사단장이 군단장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전진할까요? 딱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롱스트리트 군단장이 구두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케트 사단장이 이제 돌격 앞으로 해서 돌격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장면을 당시에 어떤 그 역사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남북전쟁의 클라이막스는 게티스버그 전투. 게티스버그 전투의 클라이막스는 피케트 돌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예. 남군의 이제 3시, 오후 3시 10분부터 이제 전진이 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0m까지는 이제 포병이 집중적으로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사거리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한 1km 정도 근접했을 때부터 이제 집중적인 포병 사격이 막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저때 포병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두 개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틀 마운드 탑에 배치된 여섯 문의 화포가 피케트 사단의 측면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보시면 맨 밑에서 이렇게 피케트 사단의 화살이 이렇게 공격 방향에 휘이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집중적인 포병 사격을 받으니까 돌격 부대가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는 겁니다. 네, 자연적으로. 살짝 북쪽으로. 네, 살짝 휘죠. 네, 북쪽으로 네. 휘죠. 돌격제대 맨 좌측에 있는 사단이 패티그루 사단인데요. 저기도 19문의 포병이 집중적으로 패티그루 사단의 맨 좌측 여단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격이 되면서 저기서부터 사실은 돌격이 실패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맨 좌측 사단의 일부 부대들이 북군 진지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패퇴하면서 일부가 개별적으로 이제 후퇴하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미 오후 3시 한 15분, 20분 넘어가면서 이게 성공하기 어렵겠는데라고 아마 남군 지휘관들도 스스로 아마 판단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군 진지에 이제 한 오후 3시 20분 되면은 거의 이제 200m, 300m, 200m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포탄이 바뀝니다. 산탄총처럼 네. 캐니스터 탄이라고 해서 이제 산탄포탄이 들어갑니다. 그건 쇠구슬이 포탄 하나에 수백 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오면은 이걸 캐니스터 탄은 이중으로 두 발씩 넣어서 쏩니다. 그러면 한번 포탄 사격할 때마다 뭐 10명씩, 20명씩 푹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실패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면은 15,000명이 돌격하다가 30분 만에 딱 지났는데 만 명이 전장에 쓰러져 있는 것. 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일부 몇백 명의 일부 이제 부상병들은 걸어서 자기 진지로 이제 비틀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리 장군과 롱스트리트 피켓 사단장이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첫 마디가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롱스트리트와 피켓 사단장한테 빨리 적의 추격이 있을지 모르니 빨리 수습하자. 이렇게 했더니 피켓 사단장이 그랬답니다. 제가 수습할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 후에 피켓가 자선을 남겼는데 끝까지 리 장군을 원망을 거두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군이 철수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북군이 쫓아가지 않을까요? 나중에 유명한 논쟁거리가 되고 링컨을 격노하게 만들었는데 안 쫓아갔어요. 네. 일설에는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의 기사도였다. 뭐 이래서 이제 링컨이 또 분노해가지고 이게 니들끼리 하는 싸움이냐 뭐 이랬다는 그게 나중에 이제 미드가 해임되게 돼요. 예. 전쟁용으로 추앙되는 게 아니라 해임되는 이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군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 탄약도 소진되고 탈진해가지고 추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남군이 비록 패했다고 하지만 아직 병력이 꽤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돌아가다가 어느 지점에 그렇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면 거꾸로 또 북군이 학살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추적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후자가 정상이겠죠. 설마 그 동창의 그렇습니다. 의리 때문에 안 갔겠어요. 그렇죠. 예. 양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남군과 북군이 가져갔겠죠. 네, 3일간 계속된 게티스버그 전투는 전쟁 중에 가장 큰 희생자를 낸 전투였죠. 남북전쟁 전투가 다 희생자가 크고 좀 허무하게 사람들이 죽는데 전사, 부상, 실종, 포로 모두 합쳐서 양쪽 군대 합쳐서 5만 1,0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7,000명 이상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이 이제 국립묘지가 되고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구절보다 더 멋있는 말을 하죠. 남과 북을 통틀어 게티즈버그에서 헛되이 죽어간 병사는 없다.
그 다음날 7월 4일 날 빅스버그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빅스버그가 결국은 함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게티즈버그의 승리가 빅스버그의 항복과 연계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링컨의 일기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게티즈버그의 승리는 정말 비길 데 없이 정말 값진 것이다. 첫째는 리 장군의 무패 신화를 무너뜨린 것이다. 두 번째, 이 연방의 발언권은 4배 이상으로 더 커질 수 있었다. 실제로 남군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나 이런 걸 제의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막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링컨 입장에서는 바로 단칼에 휴전을 위한 협상은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 남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거는 뭐냐면은 이제 유럽 각국들이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승인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게티즈버그 전투를 딱 보면서 이제 가능성이 제로가 된 거죠. 네. 예,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뼈아픈 것이고요. 북부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패전할 것 같던 이겨보지 못하던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확보한 거죠. 네. 전술적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됐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링컨이 군인사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무모할 정도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중심축을 잡고 군부에게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술에까지는 개입하지 못해도 전략적 행동, 전략적 준비에 대해서 누가 중심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북부가 가뜩이나 전략적 기반이 우수한데 이제 중심축까지 잡아가게 되면서 사실상 전쟁의 승부는 여기서 났고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지만 실제 전쟁의 추는 이때 기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한 분께서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그걸 계산해주고 나가셨더라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신촌에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손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군인 10% 할인. 그 사장님께서 써놓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미국은 어떻다더라. 어느 나라는 군인을 이렇게 대우한다더라.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군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인식 개선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나라를 지키는 감사한 마음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